내 말 좀 들어. 나 지금 아무 말도 듣기도 하기도 싫다. 아빠. 다리미질 하던 거 마저 해치우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래. 하기 싫은 거 말고. 아빠. 아빠. 잘 들어갔지? 지금 기분이 어떠니? 어? 어떻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싶지? 더군다나 난 그럴 거다. 고스란히 너 혼자 키웠으니까 책임 전가로 와이프도 없겠고 말이야. 야, 그건 네 딸 정말 매맞았구나. 요새가 아니야. 기어이 지 맘대로 한다 그러든? 둘 다 아주 즐겨. 즐기니까 떨어졌다 다시 붙은 거겠지만. 기어이 지들 맘대로 한대? 야, 지들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둘 거야? 그건 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자식 거 겉보야, 야. 지 생각으로는 한 3년 잡아서 지 와이프 어떻게 떨어내 버릴 작정인가 본데. 우리도 사내지만 너 그게 그리 쉬운 일이냐?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 떨어내기가 그리 쉬운 일이냐 말이야. 그 보통 매몰차고 잔인한 놈 아니면 못하는 짓인데 매몰차지도 못한 놈이야 보니까. 대전 내려가서 해결해 치우자 그랬더니 얼굴이 허해져서 그냥 반은 죽은 놈이더라. 그러니까 너 걱정할 거 없어. 눈치 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면 네가 그냥 대전 내려가면 돼. 그러면 해결 나. 참 자식이라는 게 말이야. 짝 찾아 붙여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천만에 어림없는 소리고. 내가 뿌려놓은 자식은 내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골아픈 숙제야. 그러니까 이 자식 문제는 말이다. 되도록이면 초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게 건강에 좋다. 너 끌탕할 거 없어. 그저 그런가 보다. 지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큰 물줄기만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잔신경은 꺼. 끌탕할 거 없다고. 자식이래 어떻게 그저 그런가 보다. 지 인생이다. 그럴 수가 있어. 나 그러잖아. 너 잘났다 그래. 매 맞고 사는 아들 가진 사람이다 나. 넌 내 기분 어떨 것 같니? 아, 정식으로 맞은 건 아니라면서. 정식으로 맞은 적도 있단다. 프라이팬으로 갈겨서 기절도 시켰었대. 내 기분 어떨 것 같니? 몹시 더러울 것 같다. 며느리가 봤잖니. 이혼 못한대. 기준이 사랑한단다. 지금 집에 있어. 사랑해서 프라이팬으로 기절시켰대? 나도 속 많이 상한 사람이야 너. 자식이라는 게 이게 평생 말이다. 머리에 들러붙은 엿 플러스 껌이야. 무자식 상팔자. 진리야 진리. 어머님, 과일 시장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 알어. 제가 다녀올까요, 어머님? 왜요, 어머님? 너, 네 남편 때릴 때 기분이 어떻고 때려놓고 난 기분이 어떻대? 어머님. 10번, 20번을 생각해도 난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자가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니, 어? 참, 속사정이 아무리 그렇기로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두둑해 팰 수가 있냐고.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 제 성질에 못 이겨 혼자 난동 피운 거지. 제가 그 일을. 아, 너 기절도 시켰다며.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약속 드렸잖아요. 혀 깨물고 죽는다 그러고 사흘 만에 기절시켰다며? 저도 변해야겠지만 그 일도 변해야 해요, 어머님.
기준이를 변하게 하려면 네가 먼저 변해야 한다. 어? 아, 네가 남자라면은 사흘 만에 한 번씩 난동 피우는 여자를 그래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 그이가 따뜻하면 저 안 그래요, 어머님.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너 그 논쟁 하고 싶냐 나랑? 아니에요. 그 뭐냐? 너 한꺼번에 구두 세 걸리 산다 그러는 거 말리던 날, 너 어항을 지리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웠다며? 어? 그게 처음이었다더라. 맞니? 네. 그날 5만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더라, 지 말로. 5만 정남이 떨어진 여자한테 무슨 의욕이 있어? 응? 아, 내가 기준이 같았으면 그날 너 당장 보따리 싹 귀국하고 말았을 거고, 지 아버지 같으면 너 죽었다. 어? 지금 너 이러고 여기 못 있어? 내 아들이나 하니까 이날까지 4년을 참고 버틴 거야. 그 점은 저도 인정해요, 어머니. 너 지금 웃음이 나오니? 너 이상한 애구나? 어? 사과드세요, 어머니. 저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네? 믿어달란다고 덥석 믿어주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가 철저히 깨친 국민이다. 라면에 대해서는 내 앞에 나서지 마라. 어디 추운 지방으로 행방불명돼서 라면 장사를 하면서 한평생 살아볼 생각도 한 사람이다, 내가. 행방불명은 왜 돼? 일종의 도피니까. 형, 이거 물 너무 적어. 나 1년에 반을 라면으로 산 사람이야. 날 믿어. 뻥탱이 믿지 마세요, 두령님. 사실 아니에요. 예, 저도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실은 진실로 존재하는 거니까 뭐. 먹는다니까 반개만 더 끓여주세요. 알고 있어요. 자, 은비는 여기 얌전히 앉아있고. 지금 라면 드시면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령님? 이건 간식이고 점심은 점심대로 먹어야죠, 형수님. 두령님 라면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어머님이 두령님 라면집으로 장가 보내시겠대요. 자, 친구, 라면집 딸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려요? 무슨 라면인데요? 라면도 종류가! 아! 다음 주말에 올라올게. 어, 그럼 약속했어. 그런데 그분 정말 대전 오시는 거 아니겠지?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겁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만두는 건데 뭐. 그만둔 걸로 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네. 믿어요. 그럼요. 저기 그리고 영진 씨, 자기 되도록이면 좀 단축해주는 거 정말 노력해야 해. 초년, 초년. 1년 반만 걸렸으면 좋겠다. 3년은 너무 지루해. 어, 누구 들어와, 영진 씨. 사랑해요. 끊어요. 도서관 안 갔어? 놓고 다녀고 어딜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 화나서 그러지. 화나게 해서 미안해. 그치만 언니 나. 예. 나가주라. 어? 나 너한테 할 말도 없고 네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지금. 그러니까 나가줘. 그치만 언니, 나 언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난 안 하고 싶다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안 듣고 싶다고. 우린 그만두기로 했단 말이야. 그만두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진짜야, 그만두기로 했어. 그만뒀단 말이야. 왜? 왜냐니? 그런 질문이 어딨어? 왜 그만뒀냐고. 아빠한테 너무... 예. 아무튼 그만하자. 나 지금 너랑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 할 기분도 아니야. 너 그만뒀다 소리 솔직히 믿을 수도 없고. 왜 못 믿어? 안 믿겨지니까. 1년 전에 꺼졌다고 믿었던 불이 다시 되살아나 아빠한테 3도 화상을 입혔는데 오늘 그 불이 당장 다 꺼졌다고 내가 믿을 수 있니? 언니. 진짜로 꺼졌대도 나 너 상대하기 싫어 지금. 너 정말로 싫증나. 그건 너무하잖아 언니. 미안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만. 빨리 나가 너. 알았어. 그러게
형제한테까지 개무시당할 짓을 왜 해 이거사.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지 마음이 저렇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저각각 다 지 마음 돌아가는 대로 하고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이야 그저 죽든 살든 내 마음이면 그만이야. 내가 탐나면 남 거 뺏어다가 내 거 만들어도 되고 나 싫으면 조강지처 차내버리고 집 올릴 봐도 된다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저러려니 저도 얼마나 괴로울까 안타까워 한 소리예요. 안타까워할 거를 안타까워하라고. 저 탐나는 거 차지하자고 3년 기다려 이혼시키고 저희들 볼일 보겠다는 저거 사랑이라는 간판 내걸고 도적질하는 거지 별거냐? 도적질을 안타까워해? 그만둡시다. 네가 코따위 눈깔 먼 이혼애지를 했으니까 저런 게 나온 거야. 고운 맛있어 엄마. 눈깔이 뭐야 눈깔이. 너도 시장 받아서 몇십 년 장사해봐. 고운 맛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고운 말이야. 시장서 장사 몇십 년 했다고 다 엄마 같진 않아. 입 들어온 사람이 속은 깨끗하다. 네가 말기나 해. 울지 마 유나야. 모두 다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미 애간장 말지 말고 뚝끝 쳐. 울기는 왜 울어 울기는. 울기만 하면 장땡이야. 어, 벌써 퇴근했어? 도서관 갔었어. 그래? 얘기 좀 해. 왜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너 피곤한데? 나가, 나가자고. 왜 그래? 할 얘기가 뭐야? 누나 나한테 해명할 길 전혀 안 줬잖아. 해명 필요 없어, 얘. 내가 언제 널대로 해명하랬니? 아니 해명이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 그건 네 사생활이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너 해명할 필요도 없고 나 그 해명 들을 이유도 없어. 안 그러니? 누나 화났잖아. 화낼 일이... 예! 너 그 말 굉장히 우스운 거 아니 모르니? 네 사생활 때문에 내가 왜 화가 나? 우리 둘이 뭐 하고 있던 사이니? 물론 유쾌할 건 없어. 왜냐? 난 안 그런데 넌 비밀주의였다는 거. 그건 좀 그렇다. 어린 놈한테 당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나만 주책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 다 다르니까. 나가. 나가자고 아무튼. 난 나가기 싫어. 나갈 이유가 없어.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 얘 너 소리 지르지 마.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나가잔 말이야. 소리 지르지 말란 소리 안 들려? 아이씨. 어디서 씨야 너? 씨 다음에 뭐야? 너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언니 왜 그래? 상관 말고 들어가 너. 난 누나가 나 더러운 놈으로 취급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 직업 여성이니? 아니야 왜 이래 정말. 내 친구놈이랑 연애하다가 최근에 헤진 여자애야. 군대 가기 전까지 많이 얼려 다녔다고.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할 짓 다 하고 잘 놀았나 봐. 근데 이 자식이 입영 날짜 받아놓고 갑자기 그동안 덕분에 잘 지냈다면서 끝내자 그러더래. 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반응이 없는 거야 대체. 죽었어? 아 좋아 그래. 그래갖고 얘가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낸대. 어젯밤 12시에 왔더라고 있는 대로 취해갖고. 그러니 어떻게 몸도 못 가누게 취한 애 내쫓아 어떻게. 더구나 울며 불며 창으로 뛰어내린다는 애. 그래서 아예 술로 뻗게 만들다 싶어서 더먹여서 그냥 재운 거야. 그게 다야. 그래? 그게 다야. 그럼 너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 좋아 얼마든지. 넌 어디서 잤니? 아 위층 7호실에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있거든. 거기 올라가 잤어. 처음 듣는 소린데? 나도 그 형이 우리 회사 다니고 있다는 거 최근에야 알았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번 봤었는데 며칠 전에 먼저 인사를 땡기더라고. 저번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하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자꾸 나가 앉았으려서 회의 잠깐 나갔었는데 그때 회사 직원 식당에서 중역자라고 밥 먹는 거 봤대. 옷 네가 벗겨줬니? 어. 뭐? 옷 벗겨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브레이저까지 벗겨줬다고? 아니. 그 다음 것도 벗겨줬니? 그래 놓고 위층으로 올라간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속옷을 안 건드렸어. 그건 지가 벗은 거야.
아니, 그건 지가 벗었을 거야. 난 안 봤으니까. 걔 너한테 딴 뜻 있는 거 아니니? 미쳤어? 내가 뭐 태주잔 처리하는 대접이야? 부모가 없는 애니? 왜 없어? 예. 이 시대에도 남자랑 헤어지고 울며 불며 뛰어내린다는 애가 있는 거니? 개인차 아니겠어? 뭐 영화 보면 미국 여자애들도 남자한테 깨지면 마찬가지로 울고불고 그러더라. 너 침 맞으러 가 지금. 어? 같이 가. 안 돼, 나 바빠. 들어가서 청소하고 세탁하고 할 일 많아. 유나 누나 있잖아. 그래도 안 돼. 우리 집 지금 복잡해. 현아. 어, 왜?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오늘로 땡치는 게 좋겠어. 왜? 나 갑자기 너무너무 양심이 아파. 우리 아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난 땡땡이나 치고 이름 안 된단 말이야. 너랑 같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날라리가 됐어. 우리 아빠 아시면 너무 한심하고 슬플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작은 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하신데 나까지 이러면 안 돼. 야, 그치만 중간중간 휴식도 필요하단 말이야. 더구나 수능 이제 다 됐잖아. 신문에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적당한 휴식과. 싫어, 얘! 그만해! 너 때문에 내가 망해, 암튼! 내 집에 갈 거야. 점심 안 먹고 피자 먹기로 했잖아, 우리. 내가 산다고. 나 혼자 나가! 먹고 가자. 점심에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야, 높아? 밥만 먹고 금방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싫어, 얘! 지금 너랑 피자 먹다가 피자에 네 얼굴을 던져버릴 것 같단 말이야. 그래, 던져. 던져도 괜찮아. 세나야, 세나야. 싫다니까? 넌 애가 왜 이렇게 끈적거리니? 따라오지 말란 말이야. 나도 집에 갈 거야. 맘대로 해라?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어떻게 알아? 변덕쟁이라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변덕이니까, 지금. 맞지? 맞아.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너 좀 자만큼 떨어져 있어. 그런다고 갑자기 효녀 되니? 웃지도